기아대책 충북본부는 지난 1일 청주시 산남동 크리스찬하우스에서 2016 기아대책 후원자의 밤, 기대밤을 개최했습니다. 충북 내에 있었던 많은 후원자들을 모시고 후원자의 밤을 개최하게 됐습니다.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또 후원해주신 그것들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고 세계의 굶주린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소개하고 또 후원자님들에게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. 이날 기대밤에는 기아대책 충북본부 박희진 본부장과 충북지역 기아대책 후원자 80여 명이 참석해 후원 결과 보고와 네팔 기대봉사단원의 사업 보고 등 현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습니다. 특히 중앙대학교 찬양선교단의 특별 공연이 열려 후원자의 밤 모임을 한층 빛냈습니다. 1971년 설립된 기아대책은 유엔공인의 국제구호단체입니다. 한국에서는 1989년 설립돼 국내 162개 복지시설과 38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국내 및 해외, 북한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. 충북 지역 역시 아동결연사업과 다문화가정지원사업, 교육청 지원사업 등 복지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.